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비툰TV의 비툰입니다. 오늘 가져온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연습생 시절에 있었던 연습실의 귀신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공포 이야기라니 하실 것 같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오싹오싹함을 한번 선사해 보기 위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다들 이제 뭐 다른 연예인이나 연습생들이 뭐 연습실에서 귀신을 봤다, 음악하는 작업실에는 귀신이 있다, 스피커 아래에 항상 귀신이 있고, 귀신은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뭐한 번씩 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있는데, 제가 연습생 당시에 실제 겪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다른 친구들이 겪었었던 이야기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싹오싹 공포 체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그림판으로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그림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시 이제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회사가, 보통 이제 회사가 소음 때문에 이렇게 회사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연습실 건물이 있으면 이 지하에다가 연습실을 뒀어요. 이 지하에 이렇게 연습실을 두는데, 저희 여기 연습실 같은 경우에도 연실이 내려갈 때 굉장히 어두침침해요. 되게 진짜 암흑이에요, 암흑. 그래서 계단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또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철문이 있고, 여기가 이제 연습실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가 철문인데, 이 철문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그냥 진짜 철로 된 문인데, 이게 굉장히 소리가 되게 막, 뭐라 그럴까, 이게 이렇게 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쑥 닫히는 건데, 막 열릴 때도 끼익, 닫힐 때도 쾅! 이런 소리가 나요, 자동으로. 근데 이거를 또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검은색 암막 커튼이라고 하죠? 암막 커튼이 이렇게 딱 쳐져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이를 이렇게 열고 딱 연습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습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느냐? 연습실 들어가잖아요? 연습실 들어가자마자 딱 보이는 게, 제가 보이는 풍경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연습실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거울이 이렇게, 전신 거울이죠, 전신 거울이 이렇게 쫙 있어요. 전신 거울이 이렇게 쫙 있고, 이쯤에 이제 그 책상이 있어요. 책상 안에 이제 뭐 오디오 단자든지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여기가 이제 연습실 거울 있고, 이제 여기가 아까 그 철문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까 제가 말한 그 테이블, 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테이블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연습실이거든요.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었어요. 여기 문 안에 있고, 여기 문 안에 있고, 그리고 여기도 거울.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진이고, 아까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들어오면은 이 장면이 보이는 거고, 철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장면이 보이는 거고, 이거는 지금 위에서 본 위에서 본 그림,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이건데, 그대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가, 친구가 그날 당시에는 뭐 이어폰을 놓고 왔던가 뭐 그래가지고 이 연습실을 다시 들어왔어요. 이 연습실을 다시 들어왔는데, 제가 말했죠, 철문을 열면은 이게 이렇게 탁 열리잖아요. 그럼 이 암막 커튼이 있어요. 암막 커튼이 이렇게 차 있는데, 이거를 열면은 연습실 거울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이어폰을 여기다 두고 간 거예요. 여기다 두고 가는데, 암막 커튼 착 치고 여기를 이렇게 쓱 걸어갔대요. 걸어갔는데, 이 구석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조그마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더래요. 그 주원에 보면 토시오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아이가 여기 있었대요. 근데 얘도 되게 웃긴 게, 뭐지 하면서 사람이 흠칫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어폰을 가지고, 이어폰을 일단 챙긴 거야. 챙기고 나서, 그때 보고 나서 생각이 난 거야. 여기 애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를 이렇게 딱 바라봤는데, 이 애가 그냥 서서 멀뚱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에 처음 들었을 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야씨,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위를 눌려보거나 귀신을 본 적이 딱히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서 귀신을 보고 이 남자애가 그냥 갑자기 숭 하고 사라졌대요. 그냥 사라졌대요. 그런데 뭐 그래가지고 그냥 이 이야기는 그냥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래. 아이 막 근데 워낙에 진짜 과거에부터 뭐 연습실에서 귀신을 봤다 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자, 또위 연습실이에요. 이 연습실이 구연습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철문이 있고 뭐 암막 커튼이 있고 여기 연습실 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거울이고 거울이고 여기에 이제 오디오 단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문제는 이 오디오 단자에서 시작이 돼요. 이 오디오 기계에서 이제 댄스 수업을 하려고 이 연습실에 이렇게 남자애들이 이렇게 막 모였어요. 남자애들이 이렇게 막 모이고 댄스 선생님이 이렇게 댄스를 막 이렇게 하고 계시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시는데 이때 당시에 여기 연결한 이 오디오 기계는요, 그 억스 단자라 그래서 핸드폰하고 연결을 해서 노래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노래를 연결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핸드폰을 틀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갑자기 멀쩡히 수업을 하다가 이 스피커가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직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댄스 노래가 그 테이프 믹싱 하거나 막 이렇게 거꾸로 될때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이런 소리가 갑자기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야씨 욕하면서 막 육두문자 날리면서 오씨 뭐야 하면서 딱 뺐어요. 뺐는데 갑자기 또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했더니 그 원래 그 아시죠? 그 써보셨던 분들 아실 텐데 이 오디오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 이게 오디오 기계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CD 넣는 거 있고 테이프 위에 테이프 넣는 거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떠요. 뭐 영어로 aux가 연결됐으면 aux. 뭐 이거 아니면은 aux가 연결 안돼 있고 뭐 CD가 되어 있으면 CD.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처음에는 저희가 할땐 aux였거든요. aux였는데 아까 그 기괴한 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기괴한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이게 라디오로 돼 있는 거야. 소름 돋아. 이게 라디오로 돼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든 것도 아닌데 라디오로 돼 있고 그 여기 보면 라디오 보면 여기 여긴가 이 안에 주파수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뭐 96Hz 뭐 채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윙윙윙 이게 진짜 숫자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이게 뭐지? 그래서 진짜 다이가 진짜 다 연습실에 있던 애들하고 이거 하면서 뭐야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 뭐예요? 이러니까 야 이거 뭐냐? 진짜 뭐냐? 이랬던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한 번만 이러면은 괜찮은데 계속 그러는 거야. 그 날에만 이게 한번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왜냐면 우린 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억수로 바뀌어요.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억수로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연결이 또잘 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이거를 껐다 켰었어요. 근데 껐다 켜고 다시 연결했는데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잘 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또 하면서 라디오 하면서 윙윙윙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이 얘기를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 그 얘기가 장난친 거겠네. 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소름 돋더라고.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친구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친구가 그 애기도 그런 소리를 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지. 근데 그 이후로는 이랬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당일에만 좀 이랬었고. 근데 이 여기서 그 애기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남자 연습생들 말고도 여자 연습생애가 여기서 뭘 봤다 그런 애가 있긴 있었었는데. 나중에는 또 이제 또 하나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구연습실이었고 신연습실 있죠. 신연습실은 이제 다들 이제 아실 텐데 그 탄이들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아시죠? 여기 이제 빅히트 로고 이렇게 있고 회사 로고 있고 여기 이제 싹 거울 거울에 여기가 이제 TV 모니터링 하는데 TV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입구거든요. 입구 그다음에 여긴 싹 연습실이에요. 이렇게 연습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요, 스피커가 이렇게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요. 큰 스피커가. 이게 벽 위에 달려있는데, 이 연습실에는 이제 한 여자 연습생 친구가 직접 겪었었던 이야기를 해줬던 거를 우연찮게 듣게 되었는데, 이 여자 연습생 친구가 마지막 연습이었대요. 자기가 마지막 연습을 하고 이제 남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출퇴근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찍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여자애가 막 연습을 하다가 찍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불 끄는 게 여기 있잖아요. 불 끄는 게 여기 있는데, 애가 불을 끄고 나가려고 그러고 문이 열리면은 이렇게 열려서, 문이 여기 이렇게 열리잖아요. 문이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애가 이만큼 쪽에 서 있었는데, 문을 열었는데 뭔가 이쪽에서 되게 쎄한 느낌이 났대요. 이 연습실 이 거울 쪽에서 굉장히 쎄한 느낌이 났었대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서 그냥 일단 나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잡고 닫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쪽에서 웬 여자가 이 스피커 아래에 이렇게 딱서 있었대요. 그냥 엄청 키가 컸대요. 왜냐면 스피커가 꽤 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 정도면은, 보통 사람이 이 정도 높이에서 이제 스피커가 이쯤에 있으면은, 이 여자는 스피커 바로 아래에 이만큼의 키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진 한 2m가 넘었다는 거죠. 그 여자가 이렇게 딱서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애가 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문을 콱 닫고서 일단 나왔대요. 일단 나왔는데 너무 그래도 이상한 거야. 이게 사람이 참 호기심이란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괜히 아 내가 잘못 봤겠지 그냥 가면 되잖아. 그냥 가면 되는데 얘도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가봤대요. 다시 한번 가봤는데 문을 싹 열어봤대.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건가? 싹 봤는데 없었대요. 그 없었는데 에이 뭐야 내가 잘못 봤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말했죠, 스피커가 여기 한 대랑 여기 한 대가 있어요. 여기서 봤던 애가 여기가 있는 거야. 그 뒤에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본게 아니었지, 진짜 본 거였지, 여기 있던 애가 또 여기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 닫고 엄청 주랭이를 쳐가지고, 뭐그 뒤에는 또못 봤다는 애들이 있는데 또 여기서 이걸 봤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연습실이나 어디선 귀신이 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징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귀신을 무조건적으로 음악실에서 본다는 게뭐 음악실에 귀신이 나오면은 뭐 대박이 난다, 그다음에 뭐 프로듀싱 곡 작업 중에 뭐 귀신이 이렇게 막 이상한 기괴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대박이 난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대박이 난 이유가 이 친구들이 도움을 준게 아닌가 하는 뭐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저가 봤던 것 중에 제일 기괴한 거는 진짜 그 오디오 기계에서 그 소리가 났다는 게난 너무 기괴했어. 아 이게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수 있지 할 정도로 되게 징그러운 소리였어요. 아마 저랑 같이 연습했던 친구들이 이걸 보면은 한 번쯤 생각날걸? 그때 이제 귀신 얘기를 했었던 적이 막 있었거든요. 한창 막, 진짜 막 그거 있어. 야, 그거 봤대, 봤대. 그래서 이 영상을 보던 친구들이 있으면은 아마 그 당시 얘기를 하면은, 맞아. 맞아. 들어봤었던 것 같아 하면서 공감을 할 텐데, 뭐 아무튼 이 이야기도 말고도 뭐 다른 얘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은 내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직접 겪은 뭐 가위 눌린 이야기거나 뭐 해괴한 꿈들에 대해서 제가 꿨던 것들은 이제 공포스를 가져와서 들려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독특한 기억들은 웬만하면은 진짜 잘 기억하고 잊지 않는 편이라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공포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